어제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고 퇴장했습니다. 혁신위의 발표 내용을 보면 기존의 대의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총선 공천 룰을 변경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내용 상당수는 우리 민주당의 헌법인 당헌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지도부가 총사퇴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 이후에 전당대회는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내년 총선이 끝나고 해야 할 일을 굳이 지금으로 당겨야 할 시급성이 무엇입니까? 또한 전당대회 룰은 당헌 25조의 비율이 정해져 있어 수정하기 위해서는 당헌을 개정해야 하고 중앙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저희 지도부조차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위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발표를 한 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정당, 무능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입법기관인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한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한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단체나 조직을 혁신할 때 반대하고 저항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혁신의 과정은 혼란스러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의 혁신은 어떠해야 합니까? 정당은 지향하는 이념과 철학의 기초 위에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탑을 쌓아야 합니다.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서민과 중산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의 전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당의 이념과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시스템과 운영은 민주당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변화, 발전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 우리 당이 지향하고 나아가야 할 가치입니다. 민주당의 혁신안은 이 기준에 의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해하고 포용하되 극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혁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